경기도 기권하고 올라와서 기껏 한다는 일이 깡소주 마신 일이야? 그 남자 혼자 두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 아, 또 그 소리야? 119에 신고만 일찍 했어도. 신고 못하게 한 거 그 남자였어. 먼저 시비 건 것도 그 남자였고. 그 상황이었음 그 사람도 우리 구하겠다고 불길 속에 못 뛰어들어. 우리 잘못 아니야. 혜리야. 그냥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 어차피 자살하려던 사람이래.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라니까?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 던져서 불을 껐어. 절대 자살할 사람 아니야. 우리 회사 공금 횡령한 사람이라니까. 우재 씨가 이렇게 괴로워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좀 말하지 말라고. 죽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나도 힘들어. 돌아버리겠다고. 엄만 한강그룹 아들 놓쳤다고 닭다리지. 불길 속에 타오르던 기억은 자꾸 떠오르지. 이러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이게 뭐야? 당분간 헤어져 있자. 이 상황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재씨!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 건데?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어서 내 오피스텔에 얹혀 살면서! 미안해. 못 들은 걸로 해줘. 혼자만 양심 바른 척 하지 말라고.